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벤트인 이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매수 청약 마감일입니다. 이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에 SM의 주식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공개 매수로 SM의 주식 25%를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날 SM의 종가는 전거래일 대비 0.58% 하락하면서 12만 3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약 마감을 앞두고 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SM 경영진도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기업들 간의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 SM의 주가 흐름 그리고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어제 삼성 SDI 수원 사업장을 찾아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시험 라인을 이제 점검했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SDI의 수원 사업장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만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삼성 SDI는 작년 3월 약 2,000평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완공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는 지난달 실적 컨콜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라인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 중에는 샘플 셀을 제작해서 성능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이번 이재용 회장의 방문은 한 발 앞서서 이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또 선제적인 투자를 구상하려는 것이다라고 관계자들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이 주류와 식품 업계들의 가격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정부가 장바구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들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 정부의 주류 업체 실태 조사 진행이 알려진 지 불과 하루 만인데요. 이 하이트진로는 당분간 이 소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 내놨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소주값 인상 요인을 점검하고 제조사의 주류 가격 인상 동향을 살펴본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역시 오비맥주의 관계자도 4월에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제품의 인상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풀무원 샘물도 생수 가격 조정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풀무원 샘물은 다음 달 1일부터 생수 출고가를 약 5%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이 계획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이 주류와 식품 업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도 역시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난치성 질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 올릭스가 중국 한소제약에 추가 후보물질을 제공하는 대가로 최대 1억 1천만 달러를 받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2021년 올릭스는 한소제약과 심혈관 및 대사성 질환의 치료제 발굴을 위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기술 이전 계약은 한소제약이 제시한 목표 유전자에 대해서 두 종의 신약 후보물질을 제공하는 주계약과 또 첫 번째 후보물질 물질을 도출한 후에 주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최대 두 종의 후보물질을 추가로 제공하는 옵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릭스는 아직 첫 번째 후보물질이 도출되기 전이지만 한소제약이 신속한 제품군의 확장을 위해서 옵션을 행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한 종의 옵션을 추가로 행사하기 위해서 상호 협의 중이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 올릭스에 대한 소식도 시장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